이럴 때 많이 사람들이 눈길을 가는 게 바로 반려식물이지요. 이상한데 반려식물이지요? 안녕하세요. 여성동화 강현숙 기자입니다.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극성이죠? 이럴 때일수록 반려식물에 눈길이 가는데요.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반려식물과 관련된 곳에 찾아왔습니다. 반려식물을 맡길 수 있는 플랜트 호텔 신라파티오인데요.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? 아담한 호텔 내부에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초록식물이 가득합니다. 식물 앞에 놓인 숫자는 식물이 묵고 있는 방호수를 의미하는데요. 이용료가 무료라니 더 매력적이네요.